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이번 7월에 강릉에 위치한 선크루즈 리조트, 비치크루즈 리조트에서 2박 3일 호캉스를 다녀왔습니다. 간단히 리조트에 대한 리뷰와 감상평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금까지 제가 2박 3일간 머물렀던 선크루즈 리조트, 그 중에서도 비치크루즈 듀플렉스 스위트룸을 알아봤습니다. 느꼈던 장단점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장점은 역시 강릉 내에서도 손꼽히는 호텔답게 퀄리티가 매우 뛰어났어요. 특히나 비치크루즈 쪽 객실은 선크루즈 쪽보다 금액이 비싼 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느낌도 있었고요.
4인이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듀플렉스 스위트룸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깔끔한 오션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객실 등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곳이었어요. 굳이 억지로 방에서의 단점을 찾는다면 TV 리모컨이 직관적이지 못하고 건전지 등 관리 부분에서의 단점이 있겠네요. 이것 때문에 직원을 두 번이나 방으로 불렀거든요. 그리고 룸서비스의 메뉴가 적은 점이나 가성비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식의 경우 식사 퀄리티 부분에선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고요. 매번 식사 때마다 결제하는 방식보단 다른 호텔처럼 예약 시 포함 불포함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 그리고 메뉴가 소진되면 다른 메뉴로 대체되거나 빠르게 채워지진 않았던 점은 조금 아쉬웠어요. 또한 4인 기준 객실임에도 불구하고 조식 할인권 및 횟집 할인권은 룸당 한 장씩만 제공되는 점, 그리고 얼리 체크인 및 레이트 체크아웃 특전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아쉬웠어요. 특전 부분이라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예약처나 홈페이지에 디테일하게 써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안내 페이지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 예상 조정 등에서 착오가 좀 발생했었어요. 리조트 내 편의점이나 베이커리 등 편의시설이 많은 점, 코로나로 인해 이용을 못했지만 잘 설계된 해양 스포츠, 그리고 아름다운 뷰를 갖춘 메인풀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고요.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면은 한 번 정도는 재방문 의사 있습니다. 그때 날씨 좋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가 머물렀던 선크루즈, 비치크루즈 리조트를 간단하게 리뷰해보았습니다. 아직 강릉 여행 영상은 끝난 게 아니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먹부림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